싸움에도 기술이 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있다. 네, 어떤 네. 기술인가요? 그 손잡음법에도 나오죠. 네. 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뭐 이런 아,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피지기 가지고 백전백승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싸움에도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나온 적이 있죠. 맞아요. 백윤식 맞아요. 배우님하고 제희 배우님 나왔던 네. 네, 싸움의 기술이라는 엄청 재밌게 봤어요, 저. 재밌었어요. 약간 B급 지향이었는데 재밌었죠. 근데 계속 맞으면서 맷집을 키우고 그러면서 약간 반칙도 써가면서 너 그러다 피통 싼다 그거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네 엄청난 또 명대사를 존재감이 그죠? 남겼던 네 그렇습니다 싸움의 기술 명호 씨는 본인이 장착하고 있는 싸움의 기술이 있나요? 제가 저는 싸움을 할줄 아니 몰라가지고 뭐이 싸움 말고 뭐 이런 말싸움이라도 아 말싸움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 스킬 저는 웬만하면 상대방이 했던 말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싸움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관철시키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뭐 계속 대립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내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 이제 접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를 관철시키지는 않더라도 접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싸움의 이누 기술. 씨는 어때요? 저는 싸움에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득이 되면 바로 뒤지를 칩니다. 그럼 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가 평소에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뭔가 주장하려고 했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더 괜찮은 대안이고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행동을 일로 바꾸는 거죠. 그거를 내가 할수 있어야지 맞아요. 내가 맞을 때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져야 될 때를 알고 잘 지는 것.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죠.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포기를 하고. 아, 맞아요. 원래 그뭐 격투기를 하더라도 맞는 그렇죠.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유도를 해도 그렇죠, 낙법부터 배우고. 그렇죠. 원래 잘 맞아야 그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뭔가 자기의 그치, 제대로 회심의 된. 일격을 날릴 수 있는 맞아. 거니까 무조건 안 맞으려고 하고 무조건 안 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보육지게라는 말도 나오겠죠.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싸움이라는 거는 일단 맞는 것부터 배우고 시작해야 일단 한다. 맞아볼까요? 일단 맞아보죠. 좋습니다. 우리의 기 과연 그냥 이 45와 머피랩 45는 그냥 45가 이길 뭐 기술이 있을까요? 기술이 있을까요? 아니 이미 기술이 들어간 건 맞아요. 예잖아요. 이건 좀 그렇지. 아니 뭔가 약간 거의 뭐 수영인데 혼자 오리발 차고 들어온 거야. 이건 좀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외관만 봤을 땐 얘가 이겼다. 얘 많이 맞았네. 아, 느낌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예전에 했던 스쿼드만 봐도 이게 사운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좀 느낌이 올것 같은데 194의 배너 J45만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도 쭉쭉쭉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요게 있습니다. 이거죠. 작년 11월에 했던 머피랩. 머피랩은 어저께 저희가 저번 리뷰 때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1942 배너 J45 빈티지 썬버스트 라이트에이지드 시리얼 넘버는 029 모델이었는데요. 이것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886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점수가 83.5가 나왔습니다. 명호 씨가 머피의 진가는 어쿠스틱에서 오히려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픽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다 보니까 그 디자인의 열심히 열과성을 다한 게 그렇게까지 사운드로 반영이 안 되는 상대적으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 어쿠스틱은 실제로 이 에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목재 울림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이나 티나게 이게 나오는 저희한테는 게 완전 아닌가. 다이렉트로 들렸죠.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라이트 에이지드가 이 정도면은 오히려 뭐 헤비 에이지드까지 맞아. 가면은 그러면 뭐 너무 에이징이 돼가지고 좀 과할 수도 있겠으나 궁금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렇죠, 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더글로리 이걸로 칠 걸. 맞아. 이런 한 줄평 드렸고요. 83.5. 사운드 점수가 무려 37, 37인데 가성비가 13, 13으로 의외로 가성비도 높게 받았습니다. 이 와. 가격에 이 디자인에 이 소리면 가성비가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저희가 드렸어요. 사운드 37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죠? 실제로 정말 사운드에 영향이 있다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마침 그냥 45와 바로 딱 다이렉트. 머피에서 다이렉트로 진짜 이게 머피가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886만 원, Made in USA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033입니다. 2800
2084-4034 Made in US 전장 102.5cm 무게는 1.7kg 두께는 119mm, 구프레듀 딜레는 79mm입니다. 라운드 숄더 쉐입에 퍼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 마호가니 직구판에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마호가니 히스토릭 4개, 헤드머신은 오픈백, 네, 크림 버튼 에이지드 헤드머신, 본넛의 43.81mm 너비, 스트링은 012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에 지판 공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19 레전드 와이어 프렛에 로즈우드 브릿지 렉탱글 오픈 슬롯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보고 그냥 40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 기대된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재밌다. 여러분, 이게 오프닝입니다. 곧 발매 준비 중이에요. 아, 달라, 달라.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나지? 달라요. 이게 좀 우와. 진짜 그 지난 시간에 그 3, 3호, 4호, 5호를 들으면서 이게 주인공이다라고 했었지만 갓 데뷔한 주인공이었다면 우와. 이제 무르익은 주인공이에요. 그 약간 차이 많이 나는데. 이게 신인상이고 나무주연상이에요. 느낌이. 아 근데 이렇게 나가도 돼요? 이거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애초에 우리가 그때 사운드 점수를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라 분명히 저희가 이 머피랩이 어쿠스틱의 사운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좋지만 디자인값만 200만 원 받는 건 아니다. 사운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 미디엄 에이지드 뭐 헤비 에이지드 뭐 울트라 뭐 헤비 뭐 이런 게 안 나오는 이유가 딱 라이트 정도가 디자인도 좋아지면서 사운드도 좋아지는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저의 그냥 제 뇌피셜인데 이래서 만약에 나중에 헤비 에이지드가 나왔는데 또 너무 좋으면 할 말 없지만 일단은 헤비 에이지드까지 가게 되면은 약간 사운드에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가 그냥 예상을 한번 그냥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 그래요. 네 지금 이 정도면 디자인도 사운드도 정말 너무너무 잘 익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난 아니네. 네. 몇 개 더 들어볼게요. 이건 안 쳐봐도 되겠죠? 네. 이게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액션 배우로 데뷔했는데 나중엔 이제 멜로도 잘하고 휴먼 드라마도 잘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와, 와 좋습니다. 좋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핑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네, 좋습니다. 200만 원을 가장 보람차게 쓰는 방법. 아, 물론 200만 원을 쓰기 전에 680을 먼저 써야 되긴 하는데 좀 예, 네, 그 전제 조건이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200은 굉장히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아, 이건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좀 편안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바람이 진짜 기분 좋은 네. 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머피에게 200이란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호, 4호, 5호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4호, 4호 머피랩 아니야 주인공은 나야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딱 보이죠? 좋습니다.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3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3, 평균 83점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똑같네요. 네, 아주 높은 점수 나왔고요. 아. 역시 머피는 머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의미는 어쿠스틱 쪽이 훨씬 의미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머피랩 뭐 일렉 쪽에서는 이제 뭐 헤비이지도 보면 디자인 진짜 너무 멋지기는 한데 네. 디자인 값에 거의 7,800을 태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쿠스틱에서는 200을 딱 썼을 때 디자인 값 100만 원, 사운드 값 100만 원 이렇게 해도 진짜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정말 오히려 기본 모델보다 더 가성비를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의 네, 그런 셋업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도 머피는 뭐 좋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그냥 사실 뭐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서 들어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그때 느꼈던 게 맞았구나 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역체감을 느껴보면 네, 맞아요. 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재밌었어요. 3호, 5호, 4호, 4호 머피래 아주 재미있는 라인업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모델들 같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